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가운데 부르심 또는 소명 뭐 이런 그 주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합니다. 이건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 이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용어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 중요한 직분을 맡지 않은 일반 성도들은 좀 피해가도 되는 단어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통치하며 섬김에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남다른 삶을 이미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이 꽤 많다고 하는데도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그 원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영역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고 있다는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천국 같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죠. 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소명에 대한 소명의식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여건만 갖추라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고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과제로 주어진 거죠. 그것은 소명에 대한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이죠. 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더 가까이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 모두는 나의 부족함을 자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어떤 상태임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1장 26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여기서 이 말을 할 때 우리 모두는 아무리 부족해도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졌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교만으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자체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매우 번화한 유흥의 도시였어요. 돈 많은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귀족과 또 그들을 받쳐주는 하층민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교회도 그랬겠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또 다른 계층이 나눠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열심히 내어서 은혜 받고 영적 체험도 많이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은혜를 체험한, 영적 체험을 많이 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뉘어서 누군가가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그런 일도 적잖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 자각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읽었던 1장 26절 후반절을 봅시다.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별로 없다. 이 지혜 있는 자는요, 공부를 한 사람, 능한 자는요, 권력을 잡은 사람, 문벌 좋은 자는요, 귀족의 핏줄을 가진 사람,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적지 않느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고린도의 그리스찬들은 그닥 뛰어난 사람들을 찾기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것을 그냥 톡 까놓고 이야기합니까?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자신이 누군지 잘 아는 사람, 특별히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또 겸손한 나라를 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강하고 능하고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그 부르심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강하고 큰 민족을 택하셨다면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랑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적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약한 자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늘 유혹에 시달려요.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교회 얘기할 때 보면은, 아,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참 많고, 국회의원도 있고, 아, 그러면서 꽤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사람은 그런 교회에 등록된 것만으로도 왠지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자랑 삼는 것을 쓰지 않으세요. 지금 능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능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형편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 때는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함을 알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겸손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고백들을 보면 비슷한 것이 있어요. 아모스 7장 14절 15절을 보면 아모스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난 선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 선자는 얘기하면 난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한낱 목동일 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면요,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선지자가 나는 말 못하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비슷하죠. 모세가 부름받을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늙었고 입술도 둔하여서 말을 잘 못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어땠습니까? 우리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하셨고 바리새인이었고 좋은 배경과 학벌을 가진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예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첫 번째 열쇠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별 내세울 것 없는 존재입니까? 그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큰일을 행하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부족함 가운데서만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가 부족한 자임에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동참시키기 위해서 연약한 자라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흔히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면 아유 우리 교회 안에만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야 되나 보다.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더럽고 불결하니까 교회로 도피해서 깨끗함을 받아 살아야지.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분리된 이후에 회복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가서 그곳으로 파송되어서 사역하길 원하십니다. 구원받고 치유받아 건강케 된 이후에 복음으로 세상을 이웃을 변화시키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연약한 자가 어떻게 이런 사명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약한 자가 쓰임받아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당시 사회 생각에 아주 역행하는 사고방식이지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지혜를 가져서 사회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도 비슷하잖아요. 좀 최소한 그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금수저쯤 물고 태어나야 되고 강남에 사는 전문 직집은 돼야 되며 고액 과외를 받고 명문고를 가고 명문대를 가서 대기업에 취업하여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현실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명문 대학들을 보면 자기 학교에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가 어느 학교 어느 지역 이걸 통계로 내기도 해요. 그만큼 자기가 곳곳에 있는 잘난 사람을 다 빨아들였다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지위와 부가 대물림되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세상은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오히려 낮추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것들을 폐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런 교만한 사회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미련하고 멸시당하고 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세대의 것을 무력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하다고 움츠러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선한 일, 좋은 일, 능력 있는 일, 귀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진 자를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없는 상태 그대로 나와도 좋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낮고 천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 택하여서 자신이 뭔가 된 줄 아는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든다. 영어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영어 본문에 보면요. 낮고 천한 어떤이든지 택하여 anybody를 택해서 뭔가 된 줄 아는 사람 somebody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 nobody로 만드신다. 그렇게 패러디를 해놨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이룰 줄 아는 이런 걸로 아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룰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겸손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능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 능력받고 사명 발견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잘했다 칭찬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것을 이룬 사람은요 이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달은 사람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안 됩니다. 교만 자기 자랑을 하나님 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보내심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1장 30절 31절에 보면은요 나와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우린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온전한 목적이죠. 만일 똑똑하고 힘있고 잘난 사람들만이 성공하고 형통한다면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반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면요 사람들은 놀라면서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궁극적 목적이지요. 여러분, 주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평신도 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다섯 분의 삶의 간증을 들었는데 통일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나는 무능한데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 간증이에요. 즉 간증 들으면서 아 주님 뜻대로 살고 계시구나 제가 듣고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주 안에서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런 간증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또 그것은 보케이션 직업 영역에서의 부르심도 얘기해요.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서 나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하나님이 영광 위에 쓰임받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돈 벌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거룩한 교회 연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유명한 9.11 테러의 자리에서 기자들이 곳곳마다 사진 찍고 그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막 내려오는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몇몇 소방관들을 봤어요. 그들을 사진 찍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위험한 것을 왜 올라갑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대답을 그랬다고 그래요. This is my job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일이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돈 벌러 간다 그런 뜻입니까? 목숨 위기가 있어도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런 자세로 가는 거죠. 직업정신이 아니라 그냥 소명입니다. 그때 9.11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만 347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구권에서는 존경받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이 되죠. 여러 해 전에 이천 CJ 공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윤재희 소방사라는 분이 순직을 했는데 그는 소방사였지만 소방지휘 차량 운전사였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가만히 차량에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원에서 진화작업을 나갔다가 철제빔에 깔려 순직을 한 겁니다. 석 달 뒤에 결혼 예정이었어요. 약혼녀가 늘 얘기했대요. 운전만 하지 왜 현장에 자꾸 들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답니다. 불 끄는데 소방관이 운전대만 자꾸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자주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 그런 거 보면서 아 소명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어디 가든지 내가 해야 될 일 소명을 따라 사는구나. 여러분 소명 따라 살지 않으면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게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은지 알면 그 부르심 따라가지만 그것이 없으면 흘러가는 대로 살게 돼요. 어제 전 알도 못했는데 할로윈 데이라고 이태원에 수많은 사람이 특히 젊은이들이 놀러 갔다가 몰려갔다가 오늘 뉴스 보니까 149명이 죽고 목숨 위태한 중스태에 있는 사람이 한 16명 되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아비규환의 현장에 있다고 보도가 된 걸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이지요. 그러면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왜 거기 갔을까? 재미삼아 즐겁고 셀럽들을 만난다고 거기 재밌대 좋은 거 볼 게 많대 하고 갔겠죠.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눌려있던 아이들이 이제 좀 재미있게 뭔가를 하려고 몇 년 동안 눌렸던 것이 분출해서 갔는데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면 생각하면 좀 더 근본적으로 도대체 할로윈 데이가 뭡니까? 음식 마련해서 죽음의 신에게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이상한 축제예요. 죽은이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아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악령들을 속이기 위해서 귀신, 마녀 이런 걸로 분장하고 즐깁니다. 이게 원래 켈트 그족의 축제였는데 아이리시들이 미국에 이미 많이 가면서 그들끼리 즐기다가 점점 퍼져갖고 곳곳마다 확대됐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보면은요, 이 내용과 상징이 전부 영적인 것, 귀신 뭐 이런 거에 관한 거예요. 근데 분별 없이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이 갔을까? 더구나 요즘 보면은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그 곳곳마다 판다고 재미있다고, 또 어린이집에서 그런 축제를 한다고 갔다가 애들 분장시키고,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어린이집단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못 보내요. 나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악한 영적인데 포함되는 거 원치 않아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축제를 간다고 어디 갈 때 그런데 보내면 안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고 그런 곳에 가야 되는데 세상 흐름 따라 즐겁다고 재미있다고 거기 가면 되겠느냐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거기에 그냥 악의를 갖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갔겠죠. 그런데 귀신을 쫓는다는 의식, 죽음의 신을 쫓는다는 그 축제에 가가지고요, 죽음 당한 아이가 수백 명,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예전에 토요일 같았으면은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사들, 뭐 찬양들, 탁대들 다 연습하고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로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렸어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보면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세상의 흐름 따라 부초처럼 흘러가며 살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그러면서 이거는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부터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 젊은이들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냥 세상 흐름대로 흘러다니면서 놀고 즐기고 요즘 보면 마약이 점점 늘어나가지고요, 좀 더 짜릿한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망친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아, 그런데 이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그 아이들이 바른 길 가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친 저의 책임이다. 이거 목사의 책임이다. 요즘 아침에,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어요. 목사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세상 풍조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으로 지켜내며 그렇게 가도록 인도해주고 조언해주고 격려했는가.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다들 재밌게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방치해두진 않았는가.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에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갖고 분별해 주고 있는가. 멸망당할 풍조, 뭐 동성애라 이런 풍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유 냅둬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가 방관하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말씀의 기준에 비해서 아닌 건 아닌 거고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명을 가지고 믿었고 죽음도 불사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자리에 이끄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소명 없이도 그냥 교회에 다닌다는 이름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대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된다는 걸 배우면서도 나를 통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 부족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으시려는 주님의 소명에 깨어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등대가 되어서 헛되이 흘러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죽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끝없이 외치며 이 소명에 확실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